귀여운 친구들 안녕. 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인사할 때 같이 인사하기로 해요. 손을 딱 펴고 흔들면서 선생님이 유아부 친구들 부르면 안녕 같이 인사해 주세요. 유아부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바르게 앉아서 예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찬양은 우리 피아노 소리만 듣고 무슨 찬양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귀 쫑긋! 무슨 찬양이었다가? 벌써 알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다시 한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무슨 찬양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을 씩씩하게 찬양 드려볼게요. 우리의 눈으로 성경 보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품는 친구들이 되기로 우리 유아부 친구들 선생님하고 약속!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큰 소리로 눈 성경 보고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어떤 친구가 가장 큰 소리로 선생님한테 눈으로 찬양하나? 뭐하지요? 꾹꾹꾹 숨을 쉬고요 입입 찬양 불러요 비기기 비기기
어른이에요. 아, 우리 유아부 친구들 다 손들었어요. 주님의 어른이들은 더 씩씩하게 찬양할 수 있어. 예쁘소 나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나는 야수의 어른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기억하나요? 이 시간 그거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쁘죠, 나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예배자 주일을 언제나 예배드려요. 친구들과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간식은 먹지 않아요. 예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예쁘게 영상 앞에 앉아서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기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복과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듣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쁜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함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아빠 다리로 앉으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알 수 없는 길을 떠난 누구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들었었죠?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들려줄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반짝반짝 별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얼마만큼 많이 만드셨는지 우리 한번 세어볼까? 우리 친구들? 이거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도저히 못 셀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반짝반짝 밤하늘의 별을 만드셨을 때 셀 수 없이 아주 많은 별을 만드셨어. 친구들. 이 바닥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모래, 흙, 이런 모든 것들도 셀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셀 수 있으면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오, 전도사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도 바닷가의 모래도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 셀 수 없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얘들아, 얘들아, 나를 사랑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요아부 친구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땅 위에 모래들을 보아라. 너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과 자손을 너에게 줄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요? 오,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수많은 모래알처럼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과 자손들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을 믿고 꼭꼭 기다렸어요. 그런데 친구들 시간이 흐르고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후손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그 약속 언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딱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사라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과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일이에요. 하지만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거든. 드디어 하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미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사라도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똑똑똑 똑똑똑 여기가 아브라함의 집입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손님에게 열심히 대접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얼마나 여행하시느라 힘드셨습니까? 발을 내어보세요. 제가 이 더러워진 발을 슥싹슥싹 닦아드릴게요. 이 나무 그늘 아래 쉬세요. 그동안 얼마나 땀을 흘리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성껏 음식도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듯이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손님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라는 어디 있나요? 아, 사라는 지금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에요. 드디어 때가 되었거든요. 이 소리를 들은 사라는 방 안에서 히 호호호호호 하고 웃고 말았어요. 친구들 왜 웃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웃었을까? 사라는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쭈글쭈글쭈글 머리도 휘어지고 몸도 시들시들해지고 힘도 없어지는 할머니가 되었거든요. 친구들,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전도사님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 전도사님이 이 말을 들었어도 호호호 하고 웃었을 것 같아요. 사라는 너무너무 황당해서 이 말을 듣고 웃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손님들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당신들에게 보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가 생길 터이니 기다려보세요. 손님들은 안녕 하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그 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기 씨가 할머니가 된 사라의 몸에 아기 씨가 생겼어. 그래서 3개월, 4개월, 5개월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8개월, 9개월, 10개월이 되니 배가 이렇게 커졌어요.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날 거예요. 응애, 응애, 응애. 바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몇 세 때?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미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그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과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아기를 주셨는데 이 아기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한번 이삭 한번 이름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이삭. 친구들, 이 이삭의 이름은 뜻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세요? 아까 손님들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아기를 낳을 거예요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었죠? 호호호 웃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브라함과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웃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오래 걸렸지만 맨 처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꼭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인 우리 유아부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줄게. 또 우리 가정에게 하신 그러한 믿음의 약속이 있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실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도 꼭꼭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때가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언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꾹 참고 기다릴게요. 빨리빨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굴 마주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루빨리 오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며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난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꼭 지키시는 분임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엄마 아빠 가정에서 우리 아기 안아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막막하고 또한 절망뿐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 내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9월 13일 우리 늘사랑교회 요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